뉴스타트의 근간은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이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뇌를 흐르는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고, 그 뇌파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의 생체 전자파,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변화될 수 있고, 이 생체 전자파의 변화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각종 다른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생긴 질병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이 얼마나 유전자에 이 놀라운 작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 우리 몸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 도저히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변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뭐게? 어떤 변화게? 가장 놀라운, 자, 암 말기가 낫다는 것도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변화. 왜? 병원에서 이제 포기해버린 암이, 이게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생기가 넘치니까, 이게 아무 약도 없이 낫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간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기적이란 것은 이상하다는 것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기적을 깊이 알고 보면 이상할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생기가 들어왔는데, 모든 유전자들은 회복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그거를 이 세상은 자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영적 에너지의 그 힘을, 그 놀라운 힘을 이 세상이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고, 죽은 생명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핸드폰 배터리에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러므로 전기는 핸드폰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 생명, 그 전기 없이는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전기가 없으면 죽고 또 다시 전기를 어떻게 넣어주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자제품들은 다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그 전자제품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면 죽고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공급받으면 다시 살아나요. 예.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도저히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참. 그런데, 뭐, 식물, 동물도 살아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절대로 살아날 수는 없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에 이런 거짓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여러 온갖 가르침이 많지만은 이 성경의 가르침만이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잘 모르시면 그거는 순사기야.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라는 걸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성경을 믿으시면 그게 이제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대개 교인들은 다 믿는 죽은 거 살아나는 거는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에이 몰라. 이래서 애매모호하게 진짜로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 예, 맞는 말. 공기는 생명이다. 맞는 말.
당신은 나의 생명이다. 맞는 말. 저기 맞는 말 크게 대답하네. 미스터 생명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그대는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맞는다고 말하는 어떤 여자가 있어. 이야, 참 행복한 남자네. 자, 그대는 나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여자가 죽었다. 그러면 저 그대가 이 죽은 여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생명 아니지.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지면, 생명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핸드폰의 전기처럼 그럼 죽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진짜 생명은 그 전기가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핸드폰에게는 그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대가 진짜 그녀의 생명이라면 저 그녀가 죽으면 그놈이 그대가 살릴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이 아니에요. 물이 생명이다라고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게 맞는 말이다라고 수긍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물이 어떻게 생명입니까? 자,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러면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물을 먹여주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물은 생명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한테 물 먹여봐야 안 살아나. 물은 물일 뿐이야.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죽은 사람에게 산소 호흡시켜봐야 안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기 가지고도 안 살아나요.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의 원료는 뭐밖에 없었어요? 흙밖에 없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생명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 바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무에서 뭐예요? 유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라틴 말로 엑소 나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나오게 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엑소더스, 엑소.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무에서. 니힐로. 네. 무에서 유가 되겠다. 사람은 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 창세기 제1장 1절에서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만들었다. 예. 네. 만드는 이유는 뭘까? 왜 만들어요? 예. 네. 우리 인간은 뭐를 만들어? 우리 인간이 뭐를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용한다는 말은 부려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뭐 하려고? 사랑을 주려고. 사용하기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게?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아기 낳기 전에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사랑을 좀 푹 줘보고 싶어. 그것이 가장 큰 엄마의 뭐예요? 행복입니다. 하나님도 행복하고 싶어. 근데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그 사랑을 자기, 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줄 대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하면 사랑을 둘이서 같이 엄마, 아빠로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없는 데서 뭐예요? 없는 데서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뭐가 있어야 만들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뭐예요? 우리는 무다. 무다. 이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확실해져. 이론적으로.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만드신 분의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애기하고 꼭 같아요. 갓난 애기 어떻게 살아가? 엄마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네. 그거 꼭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리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고 남는 거 있어 없어? 무라고, 무. 예, 성경은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 아시겠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이상하다. 죽어도 남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창조, 봐라, 봐라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는 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재창조다. 라는 것을 알 수,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무엇과 마찬가지다? 무와 마찬가지야. 무상태. 근데 우린 자꾸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자꾸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래서, 자, 자,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로? 흙으로. 네. 자, 여기다가 하나님이 자, 일단 만든 것은 뭐예요? 사람. 사람. 사람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명을 부르는 거야. 생명. 예. 네. 생기. 생기는 뭘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라고 그래. 발음만 들어봐도 뭐 같아요? 호흡 같아요.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루하흐. 탁 들어왔어. 오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 여기에는 생기가 없었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생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살은 상태요, 죽은 상태요? 이거는 여기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 생명은 뭐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생명은 공기가 아니라, 그렇죠? 물이 아니라, 그대가 아니거라. 아시겠죠? 예, 막, 이 사랑에 빠지더니, 그대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같아. 예, 그쵸? 예, 야. 야.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Dead man. 맨이라 그래요. 산 사람을 뭐라 부를까? 이 생기를 받아서, 이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다면 뭐라 그럴까? 예, living man입니다. Man.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 생기, 생명을 받기 전에는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불러. 사람. 아시겠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생명,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여러분,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모성애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네? 예, 모성애는 무조건적, 조건적 사랑치고 좀 더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사랑이지, 그 모성애 자체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무엇을 보면 알아요? 예. 옆집 새끼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 예. 옆집 새끼 죽었다 그래도 눈물 안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성애는 아무리 무조건적이라 해도 내 새끼니까 사랑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처럼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하고는 모성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엄마는 자기 아기가 죽어도 살려낼 수가 없어. 엄마가 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진짜 무조건적 사랑처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기 때문에 죽은 아기를 살릴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이 생기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뭐로 창조한 것 하신 거예요? 은혜로 창조. 자, 보세요. 그래서, 데드맨을,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리빙맨을 뭐라고 불러요? 산 자. 이상구는 39살 때 드디어 이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상구는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어디 있어? 이랬어요. 웃기지 마.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이상구는, 그때까지 이상구는 뭐를 몰랐어요? 생명의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의 존재를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아, 무조건적 사랑이 있구나. 아, 이거를 탁 깨닫고 나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때가 39살 됩니다. 아시겠죠? 39살. 그러니까 39살 때까지 이상구는 뭐라?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고 난 생명을 받고 난 뒤부터 이상구는 뭐가 됐다? 산 자가 됐다. 네. 산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living man, 산자, 혹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living man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뭐라? 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living soul이다. 이상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39살 때까지는 죽은 자였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난 뒤 이상구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곧 living, 살아있는, 왜? 생명을 받았으니까 살아있는 뭐가 됐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었다? 영어로는 혼이 되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혼은 뭐예요? 턱 죽으면 성경은 그런 혼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 책 한 권 좀 갖다가 좀 보세요. 그래서 이상구가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책도 뭐요? 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구가 쓴 이 책은 생명을 받고 쓴 책이야. 그러므로 이 책을 보면 이상구가 어저께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었어도 이상구의 혼은 여기 뭐예요? 이상구라는 성령을 받은, 생기를 받은 그 이상구라는, 생명 있는 이상구는 이 책에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저는 철저히 성경대로 딱 얘기하래. 맞죠? 그래서 이 혼이란 말을 좀 더 이제 현대적으로 고치면, 이상구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상구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진리, 인격,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구의 혼이 형성된 거예요. 됐죠, 이제? 확실합니까? 이렇게 되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의 혼도 결국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야. 이상구는 사람이었어. 벤츠 타고 목에 힘주고, 돈 잘 번다고 폼 잡고, 비싼 양주 마시고, 살아가는 죽은 자였어. 생명 없는 자였어. 그런 상태로는 저런 책을 쓸 수가 없다. 이런 강의를 할 수도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산자로, 나를 살아있는 혼, living soul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상구라는,
아,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뉴 스타트라는 이런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면서 내 영혼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는 본래는 무엇이었다? 니힐로 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어디까지 만드는 것이 최종이요? 창조의 끝이요? Living soul, 혼까지 완성해 주는 것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놔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자, 이제 생명이란 게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생명,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셔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될 때 창조는 완성되었다, 이거죠. 창조가 끝났다. 아무리 그랬어도 결국은 이상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 모든 혼은 나에게 속했다. 그래요. 봅시다. 오늘 이제 생명 공부를 하려니까 이렇게 좀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보면, 이제, 우리가 영혼 그러는데 영혼이란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한국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라는 거.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자꾸 영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우리 한글 킹 제임스에 보면 모든 뭐는 혼들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아직도 안 받은 사람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너희 아비, 너희는 누구 자식이라? 조건적 사랑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 그래서 너희 아비, 누구? 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영, 즉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산자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죽었어.
그래도 뭐예요? 그들은 무엇을 받고 죽었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죽었어. 생명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도 하나님께는 무슨 자요? 산 자, living soul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에서나 가인이나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죽은 자들이다 말이야.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혼이 내게 속했다. 차,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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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인간을 살렸다. 살려가 생명을 줘서 살려서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거는 굉장한 책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으면 그 다음 성경 다 오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특히 이 창조 이야기 봐라 무에서 뭐예요?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것에서 뭐예요?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있어 없어 없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사람은 죽어도 없는 것이 되지는 않고 계속 있다. 이거 그러면 바라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에 탁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현상을 여러분 일생 동안에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또는 동물이 죽으면 무엇이든지 죽으면 그 죽는 즉시 어떤 현상이 시작돼요? 부패 현상이 시작됩니다. 부패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패 현상. 왜 살아있을 때는 부패하지 않는데 왜 죽었다 하면 부패가 될까요? 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생명을 줘서 부패가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EM 하시는 우리 분 계시지만은 이 세상은 미생물의 세상입니다. 미생물이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생물을 조절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미생물들을 어떻게 조절하실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생물 안에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미생물을 잘
조절하시면 토질도 조정이 되고, 예, 여러분의 장내 세균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을 조절해서 건강 상태도 조절이 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영역에서도 미생물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의 최종적인 조절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왜, 동물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헐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부패 현상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속에서 살고 있을까? 시체 속에서 살고 있어. 이건, 예. 다 부패가 돼서 헐거로 돌아갑니다. 결국, 없었던 걸로 돌아갑니다. 없어졌던 것이 다시 있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창조돼야 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없어졌는데, 그 이상구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상구를 어떻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헐거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이상구가 나타나.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자기의 생명을 받아들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창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썩을 부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 박테리아, 부패 미생물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패 박테리아는 온 우리의 이 환경 속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으면 그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도 우리는 부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면역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무슨 유전자를 만들었냐면 부패 방지,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어떻게 해?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썩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탁 나가버리면 나가버리고 우리가 뭐예요? 탁 죽었다 하면 부패 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즉시 부패 과정이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즉시 부패 과정이 시작. 자,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계란 썩어요.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말문이 막혔다, 그렇죠? 말문이 막혔다. 계란이 썩는 이유는 뭐죠?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겠죠? 왜? 병아리가 되니까. 여러분, 계란이 뭐 모든 계란이 다 병아리가 돼요? 아니에요.
어떤 계란만 병아리가 돼요? 부화장에, 예? 부화를 시켜야. 엄마 암탉이 뭐요? 품는 계란만 병아리가 됩니다. 품지 않고 그냥 놔두는 계란은 썩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 품으니까 안 썩어요? 엄마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38도입니다. 엄마 암탉의 체온이 38도예요. 여러분, 계란 25도에서도 썩고, 30도에서도 썩고, 35도에서 썩고, 36도에도 썩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썩어요.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 번식이 더 빨라지니까. 근데 요게 35도만 돼도 금방 썩고, 36도만 돼도 후닥닥 썩고, 37도만 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썩고, 그랬는데 38도가 딱 되니까 뭐야? 안 썩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는 안 썩어! 37도에 썩는 게 36도에서 그렇게 38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야 되겠죠? 안 썩어요. 안 썩어. 안 썩어. 왜 안 썩을까? 38도가 딱 되면 부패 박테리아가 뭐예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건 계란이 그래. 왜 그래요? 계란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계란 하나 그려봅시다. 계란. 노른자에. 이 계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흰자위, 노른자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 신운입니다, 저. 요게 뭐라고 해요, 요거? 요걸 생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게 신운이지, 저게 왜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아니에요. 이 신운을 딱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쫙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죠?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다 해가지고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 왜? 생명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면 썩어. 자, 콩. 이거 노른자를 콩으로 봅시다. 콩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그런데 콩을 썩으라고 어떻게 해? 땅에 흙을 파서, 예, 그 콩을 심고, 덮어버리고, 물을 주고, 썩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생명이 왔어. 생명이 오면 유전자가 켜져, 안 켜져? 짱! 짱! 켜지면서,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아. 안 썩어요. 안 썩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자라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생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명이 딱 오면 안 썩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야, 여러분. 38도에서,
며칠 동안을 안 썩어? 21일 동안 안 썩어요. 근데 21일 동안은 안 썩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안 썩어요. 그 계란에서 태어난 닭이 뭐예요? 생명이 떠날 때까지 안 썩는다니까. 와,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생명이 떠나버리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예, 썩어서 흙으로, 물로 돌아간다. 물로. 예, 물로. 그래서 성경은 그런 현상을 뭐 연기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전혀 없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다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생명이 오면 놀라운 현상, 당연히 썩어야 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안 썩는다는 거. 자,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상태에 있던 것이 어떻게 된다를 알 수 있어요. 죽은 계란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야. 그것은요, 여러분, 사실 겨울철 동안은 이 나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다가 어떻게? 봄이 되면 생명이 와요. 그래서 만물이 뭐하는 봄이라? 소생하는 봄이다.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꼼짝도 안 튼 생명이 안 올 때는 나무 꼼짝도 안 합니다. 봄이 오면 뭐예요? 싹이 돋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이라는 봄을 우리 한국서는 봄이라 그럽니다. 미국서는 뭐라 그래요?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이라는 말은 샘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샘물도 뭐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오른다. 그런데 저는 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봄에는 뭐 하는 계절이에요? 보는 계절이라니까. 뭐를 보는 계절이요? 생명이 와서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리는 것을 보는 계절이니까 봄이죠, 봄. 우리 조상들이 이 생명을 인식한 분들이에요. 예. 이 봄을 봄이라고 부르는 민족들은 우리밖에 없어. 스프링이 뭐예요?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힌다, 기똥 찬다. 이 기, 생명이 다. 이 기 얘기를 맨날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렸다. 이게 다 생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들의 그 사상이 굉장히 생명본위적 사상. 자, 여러분. 그래서 죽은 것은 일단 생명이 나간 것인데, 핸드폰처럼 그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면 죽은 생명체도 다시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죽었어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와서 다시 뭐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걸 부활이라고 그런다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이게 비과학적인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그래서 이 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책 다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이런 다른 과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제가 연구를 해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 즉 창조 주시고 우리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서 가지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줘서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핸드폰이 꺼졌다가 어떻게 생명을 다시 공급받으면 다시 핸드폰이 켜지는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믿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왜요? 그러면 그걸 진짜로 믿으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뭐예요? 없어집니다. 죽어봐야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죽는 것도 유익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서 이렇게 참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죽어버려서 어떻게 죽어버려도 나는 부활하니까 죽는 것이 더 낫지.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리 고생스러울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살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뭐 도적질 하지 말라 뭐 이런 유치한 책이 아니야. 아시겠죠? 하지 말란 거 했다가 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이런 계율적인 책이 아닙니다. 사랑의 책,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로 여러 말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백문이 백번 들어도 한번 보는 게 낫다. 불의 일견이다. 그래서 한번 진짜 여러분의 눈으로 이야 이게 살아나네.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지면 이 사람, 혼 이런 개념도 확실해져요. 생명이 뭔지를 잘 모르면 이게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한 번은 제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박사님 맞아요. 그래. 자기 봤대. 예.
연어를 잡아왔어. 그래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따 한 일주일 후에 연어를 이제 먹으려고, 녹이려고 꺼내는 거야. 그 어른 연어가 녹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 위에 다 올려놨는데, 아, 부엌에서 꽈당 소리가 나더래. 놀래서 부엌에 뛰어가 보니까 이 연어가 푸다닥 푸다닥 해서 싱크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엌 바닥에서 푸다닥 푸다닥 귀신에 홀린 것 같아. 홀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봤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여기 앉으신 분, 남자분이야. 이분이 아, 이래요. 자기도 봤대요. 이분이 이 낚시에 이 아주 특별히 낚시를 잘하신 분인데 붕어 낚시를 참 잘한대요, 자기가. 그래서 붕어를 한 거의 20, 한 18마리를 잡았대. 잡아가지고 이제 얽혔대요. 얽혀가지고 이제 손님들을 초대해서 붕어찜을 만들까 싶어서 이제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여름날에 그 냉동된 붕어를 거기다 다 넣었대. 그러자 한 3시간 후에 이제 다 녹았겠지.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 18마리 붕어가 다 살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그 경험했죠. 예. 그 있어요. 예. 죽었다고 죽은 게 뭐예요? 아니야. 이게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살아나요. 예.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시 켜주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눈으로 안 봤어, 그렇죠? 여러분도 눈으로. 자, 어떤 얘기냐면 개구리 얘기입니다. 개구리. 예, 숲개구리라는 미국에 살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미국의 산 높은 산에 그 숲 속에서 살고 있는 우드는 숲이란 말이죠. Frog. 개구리입니다. 우드프로그라는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산의 숲속에서 꽤 높은 산의 숲속에서 사는데 이제 겨울철이 왔다, 눈이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한 달도 좋고 두 달, 봄이 올 때까지 얼어있는 거야 그냥. 얼어있다가 봄이 와서 따뜻해지면 녹아요. 녹아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그 시골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는 개구리들이 그런 개구리들이 있다고 방송국의 신문사에 아무리 제보를 해도 믿지를 않아. 그러다가 이제 왜 이게 밝혀졌냐고 하면 최근에 와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냉동생물학. 이 뭐냐면 이 일군의 학자들, 생물학 학자들이 아, 이거 얽혔다가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인데 사실 이 냉동생물학이 맨 처음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금붕어 때문입니다. 금붕어. 여러분이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한번 쳐보세요. 네? 예, 금붕어를 바깥에 키웠는데. 네, 키우는데 8마리를 키웠는데 7마리는 이제 다 안으로 이제 꼭 제가 다 들렸는데 한 마리가 영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 네. 밖에 있는데. 아, 얘는 죽은
그 봄이 되고 얼음이 녹으니까 그 부모가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안 죽는 줄 예. 그래서 분명히 알았어요. 얼었는데, 네, 눈물이 그렇죠? 너무 예, 꽝꽝 얼었는데, 봄이 오니까 살아난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있지, 죽는 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에 박수를 좀 크게 쳐야 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생명을 모르니까 죽음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요. 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려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데, 뭐, 암 그거 하나쯤은 문제가 돼갔어요?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아하! 죽어도 뭐예요? 살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세포 안의 유전자들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팍팍팍팍 켜진다니까. 그러면 암이 더 빨리 낫죠? 박수! 이렇게 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그런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그래? 뭐 그리고 죽어도 결국은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만 내가 받아들이는 이상 쫙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드디어 냉동생물학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실제로 그 동네로 가가지고 여름철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잡아서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냉동칸에 넣어서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얽혔어요. 자, 다음날 아침에 녹여봤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재확인하고 닫아서 냉동칸으로 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그래서 영하, 섭씨 영하 8도. They'll be hard as rocks.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꽝꽝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 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뇌파도 They will be broken 없고 확실히 죽었어요. Yet they're still alive. 자, 한번 녹여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우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Stretching.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무조건적 사랑만, 그 하나님의 생명만 가슴에 안고 죽어서 흙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새 이상구도 만들어내고, 네. 새 황선유도 만들어내고, 황선유 만들어놓고 새 두경석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래. 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엄청난 것을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에요. 다른 책은 이런 거 입도 뻥긋 못해요.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아주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한다고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이 정도로 생명을 어떻게 생명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가까이 가요.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계란이 부화되는 거를 보니까 생명이 언제 와요? 38도라는 온도가 맞으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37도 때도 생명이 올 수 있습니다. 35도 때도 올 수 있어요. 와봐야 와서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 계란이 병아리로 되면서 온도가 너무 38도보다 뭐요? 낮으면 안에서 죽어버려요. 에. 뭔 살아? 언제까지 그 병아리 자체가 자기 깃털이 생기고 솜털이 생기고 해서 밖에서도 뭐예요? 25도에서도 나가서 돌아댕겨도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깃털이 생길 때까지는 38도라야 돼. 그래서 그 38도가 될 때까지 생명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여건, 그 온도라는 여건을 기본 여건이라고 그럽니다. 기본 여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콩이, 자, 계란은 이제 끝났고, 콩. 자, 이 콩이, 콩도 기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온도가 안 맞으면요, 아무리 심고 물 주고 해봐야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 여건이 돼야 돼. 네, 온도가. 그 온도라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옷을 입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체온을 잘 보호를 해야 돼. 예, 우리가 36.5도, 5도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왜? 자꾸, 뭐,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체온이, 평균 체온이 떨어져 있어. 36.5도로 해야 되는데, 35도 때야. 그래서 뭐가 더, 그래서 생명을 충분히 어떻게, 받을 수 없는 온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충분히 와야 유전자가 잘 켜져서 면역력이 강한데 이게 체온이 1도 정도 낮으니까 지금 면역력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암에 막 걸리는 거야, 지금.
옛날에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암이라는 병은 60대 후반, 70대 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병 걸린다, 암 걸린다 상상은 못한대인데 이제는 여러분 20대, 30대 환자 많아요. 너무 짧은 바지, 짧은 치마, 뭐 노출,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체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면 체온 폼 잡을 생각 마시고 체온을 잘 유지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드디어 여기 있는 유전자들을 켜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떡잎을 내고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쳐서 잎사귀를 내고 그 꽃을 피워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성경은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한다. 이 생육을 생육 번성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생명. 자, 그러나 이 생명이 와서 생육 번성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 가장 기본적 기본 여건은 결국 온도고 그다음에 는 이제 온도야 그 모든 것의 근본적 기본 여건인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콩이 생육 번성 생명을 받으려면 기본 여건이 좀 더 갖추어져야 돼. 온도 계란은 그 모든 기본 여건이 그 계란 한 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들어있게? 세상에 공기 주머니까지 들어있어 계란은. 예, 계란이 그 병아리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산소는 거기 딱 들어있어. 예, 희한하죠. 아니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콩은 공기 주머니 없어 그렇죠? 왜? 대기로부터 산소 공급, 탄산가스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일단은 뭐예요? 심어야 돼. 심는다는 것은 이 콩 안에 있는 이 영양소만으로 이거 전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영양. 엔 뉴트리션.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 물. 물은 뭐예요? W. water. 그다음에 햇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물 주고 해 가지고 벽장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버려요. 햇빛 없으면 썩습니다.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도 필요해요. 이 햇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처럼 햇빛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오늘 오후나 이제 내일부터 또 쨍하고 아주 맑은 날이야. 그때나 해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날씨 좋다. 그래가지고 좀 주책을 부리라고. 해가 좋구나. 네? 하늘도 이렇게 파랗구나. 그러면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이 뜻에 반응하니까. 강력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건, 비가 오건, 뭐, 내가 날란지 안 날란지 모르겠다. 아이고, 어때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따분하게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하고, 고기도 못 먹고, 풀만 처먹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뭐 부르면서 해야 돼? 노래 부르면서, 웃어가면서, 예. 네. 그
그래서 이 분위기를 쇄신해야 된다니까요. 그 기, 분이 뭐요? 기. 내 몸 속에 있는 기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사기를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뭐요? 정신님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와,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요세미테 국립공원. 와, 아름다운 아름다워요. 와, 와. 예, 이거는 어떤 약보다 제일 좋은 약이야. 생명의 한 요소야. 아름다움, 그렇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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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예요? 또, 또 이런 것도. 아, 어머. 예. 어느 게 엄마고 어느 게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시죠. 아이고, 귀찮아서. 이러지 마세요. 그 한 마리 키우려도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줘야 돼. 예.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준다는 것. 이런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에게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준다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유전자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햇빛. 햇빛.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티. 이게 뭐 절제입니다. 영양소 절제라는 건 뭐냐.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히. 과잉하면 큰일 납니다. 과잉하면 생명 안 옵니다. 그래서 절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너무 처먹지 마십시오. 생명이 안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 공기는 심호흡.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그럴 때 생명을, 이런 게 다 기본 여건이에요. 그 다음에 휴식. 그래서 식물, 콩이 병들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뉴 스타트가 아니고 누스타 하면 돼. 누스타. 콩은 뭐가 빠졌어요? 운동이 빠졌어. 운동. 아시겠죠? 콩은 휴식도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맨날 뭐 뿌리 박고 서 있는데 뭐 휴식. 근데 이제 동물 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 안 하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운동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니까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운동의 시간이 자꾸 반복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는 뉴 스타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은 동물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이제 무슨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 아, 신뢰, 믿음이라는 차원입니다. 동물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여건만,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돼. 콩도 믿음 없어도 돼. 네, 누스타라는 여건만 갖춰주면 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권이에요. 인간도 원래 선택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래,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내가 너희를 강제로 내 뜻대로만 부려먹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자유?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정신을 선택할 것인가? 잡신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권. 그래서 선택만 하고 나한테 의존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선택을, 너게 생명을 선택하는 한 그 생명의 선택을 내가 유전자 차원에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인간의 특권. 그래서 나중에 T, trust, 신뢰. 그래서 인간에게는 new start, 새로운 출발이 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왜 new start를 하시는지 알겠죠, 이제? 예. 즉, 뉴스타트를 하는 것은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저 상대방이 미운 짓 하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지가 그런 짓 하니까 내가 미워해야지. 응?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되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뉴스타트의 가장 핵심은 어디까지나 무엇이다? 뉴스타트의 주인공, 진짜 핵심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을 충분히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문제인데, 그 생명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을 어떻게 구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먹는 것도 여러분, 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면서 뭐 왜 생명이 안 오나 이랬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건강식으로 하고 운동도 해야 혈액 순환도 활발해지고 이런 여건을 갖춰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충분히 마시고 햇빛, 절제, 공기, 심호흡, 휴식, 신뢰. 이러면은 질병, 어떤 질병일지라도 그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가 뉴스타트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몸에 뭐가 좋다, 이거를 먹어보세요, 저거를 먹어보세요, 이런 말은 안 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엔 좋겠다 싶어요, 저는. 왜? 그러면 돈이 되니까. 그런 게 있다면, 생명 이외에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생명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 말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강당 저쪽 구석에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본래 정가는 60만 원인데 이번 200개년 60%를 DC해서 이래서 하면 생명은 부색해집니다. 생명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 하나면 뭐예요? 족합니다.
내 은혜가 너의 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이 생명으로 기본 여건 뉴스타트를 잘 구비해 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